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옥 영어 교실의 제임스입니다. 2018년 5월 19일 영국 런던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특별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영국 왕위 계승의 다섯 번째 순위를 가진 해리 왕자가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메건 마클과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이 좀더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신부 메건 마클이 흑인 혼혈아이면서 신랑 해리 왕자보다 3살이나 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감탄을 자아낼 만큼 참 어울리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해리 왕자와 메건은 천생배필이야. 그들의 결혼은 하늘에서 준비해 준 것과 같아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생연분이다, 천생배필이다 하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23화는 가정이라는 두 번째 이야기를 아내와 남편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천생연분이야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A match made in heaven이라고 말하죠. A match made in heaven. match라는 것은 만남, 조합 또는 결합이라는 의미거든요.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만들어진 그런 조합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면 뭐라고 표시하고 수출을 합니까? made in Korea 하듯이 이 결혼은 a match.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은 영국 왕실의 일반적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였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또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they are a match. Made in heaven.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결혼을 주례하였던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그들의 성혼을 선서하지요. I therefore proclaim that they are husband and wife. I therefore proclaim that they are husband and wife. Therefore라는 말은 그러므로 앞에 모든 의식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proclaim, 선언합니다. 굉장히 공식적이고 포멀한 동사이죠. 선포합니다. 무엇을? 이들이 husband and wife, 남편과 아내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혼 선언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성혼 선언은 I now pronounce you man and wife. I now pronounce you man and wife라고도 말하고요. 또는 man 대신에 husband를 사용해서 I pronounce you husband and wife라고 주례자가 선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점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요. Marriages are made in heaven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Marriages are made in heaven. Marriage는 결혼이라는 의미죠. 그 결혼은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The marriage took place in church. The marriage took place in church.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결혼하다는 marry라는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marry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누구누구와에 해당되는 Mary with라는 전치사를 떠올리는데요. 그냥 바로 명사가 등장하면 되죠. 그래서 Jack은 Brittany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Jack wants to marry Brittany. Jack wants to marry Brittany. 이렇게 하면 문장이 성립되어지는 것이죠. 결혼하다라는 말 자체를 별도로 사용할 때는 동사 get과 함께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늦게 결혼했어요. He got married late.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ry의 형용사형이 married 이거든요. 그것은 결혼한 또는 기혼인 이런 의미를 갖게 되죠. 예를 들어 Sue는 결혼했어요. Sue is married. 만일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Sue is single 이렇게 얘기해요. A를 B에게 결혼시키다 할 때는요. Marry A to B 이런 폼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여자는 자기 딸을 부잣집 남자에게 결혼시키기 원합니다. She wants to marry her daughter to a rich man. She wants to marry her daughter to a rich m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좀 더 격식 없이 그리고 좀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자기의 상대방, 배우자를 소개할 때는 더 나은, 더 좋은 반쪽이다 해서 better half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she's my better half. 그러면 이 여자분은 나의 아내입니다. 아내란 말은 조금 포멀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저의 마누라입니다. 이 정도의 어감이 느껴지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처음에는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찰이 생기죠.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을 marital disputes라고 얘기해요. marital disputes. disputes라는 것은 논쟁, 언쟁이죠. 일반적으로는 말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칼로 물베기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부부 간의 논쟁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arital disputes never last long. marital disputes never last long.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부 싸움의 원인이 많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도 그 관계가 좀 어색해지고 때로는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 세대 그들이 쉽게 사용하는 표현 중에 No money, no honey 이란 말이 있어요. No money, no honey. Money가 없으면 honey, 꿀도 없다. 돈이 없으면 그들의 달콤한 사랑도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내가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로 Happy wife, happy life. Happy wife, happy life 라고도 하죠. 또 많이 사용되는 속담 중에 가난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집 안에 머물고 있던 사랑은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When poverty comes in the door, love flies out the window. When poverty comes in the door, love flies out the window. 이때 poverty는 poor의 명사형이죠. 가난함, 명사가 되면 가난 또는 빈곤, 궁핍함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부부에 관하여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동사 leave는 떠나다, 두고 떠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A man은 여기서 남자를 말하죠. 남자는 성장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be united to는 어디 어디와 합쳐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누구에게 합쳐집니까? To his wife. 그의 아내와 합쳐지는데 그리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사람은 하나의 육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And the two will become 하나의 육신, one flesh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하나의 육신으로 만드셨으니 사람이 그것을
나누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닥터 옥 영어교실의 제23화는 가정이라는 주제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붉은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격려의 댓글도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